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미럼에게 바로 타란툴라를 먹이는 영상입니다. 자, 물론 타란툴라는 예전에 죽은 시체를 냉동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본을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던 친구인데 요번에 컨텐츠로 하기 위해서 미럼이 과연 타란툴라까지 먹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타란툴라가 지금 냉동고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합니다. 타란툴라는 도가 바로 도깃발에도 독이 있지만은 털에도 독성이 있습니다. 지금 주는 친구는 털에도 독성이 있는데요. 지금 솔직히 지금 만졌는데 좀 간지러운 것 같아요. 우선 한번 먹여보도록 합시다. 자, 이 친구는 아마 악태온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지금 사이즈는 거의 다리를 피면 15cm에서 18cm 정도 사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미럼 친구들에게 먹이로 한번 줘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많지는 않아요. 대략 한 2-3천마리? 2천마리 정도 있겠네요. 자, 2-3천마리는 충분히 됩니다. 자, 이 친구에게 한번 타란툴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친구가 제가 바로 준다고 해서 바로 다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촬영을 해놓고 내일 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확실히 와, 이 친구가 바로 올라오네요. 이 친구 털에 독성이 있거든요. 다리가 실룩실룩 움직이기 시작하고 올라타기 시작하네요. 야, 벌써 관심을 보입니다. 아마 이 미럼들이 단백질도 그렇지만 아마 수분을 많이 찾을 거예요. 그래서 타란툴라 몸에 달라붙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해오면서 느낀 거지만 수분을 많이 찾습니다. 수분. 밀기울에서는 먹이가 많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저는 그러면 이만 퇴근하고 내일 아침 와서 한번 결과 어떻게 됐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퇴근. 요시. 자, 드디어 여러분들,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드든 잠깐만요. 다리랑 엉덩이, 다리 드둥. 와, 약 한 12시간 정도 흘렀거든요. 자, 근데 지금 다리 쪽은 하나도 먹지 않았네요. 야, 타란툴라도 잘 먹네, 역시. 야, 약간 구더기 같은 느낌이 나는데 지금 보시면요, 제가 한번 꺼내 볼게요. 야, 미럼이 진짜 못 먹는 게 없다니까요. 자, 이게 보시면은 안에 다 파먹었구나. 안에를 지금 다 먹은 상태여가지고. 자, 야, 이게 보시면은 독립발까지 지금 안에 싹싹싹싹 다 비워먹은 모습이고, 잘 보이시나요? 여기 안에가 텅텅 비었습니다. 몸 안에가. 야, 독립 떨어졌어. 와. 자, 우선은 이게 독립발이 떨어졌어요. 의외로 진짜 크다. 야, 이거에 물리면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요? 와, 엄청 날카롭고, 이 끝에 독샘이 이쪽에 안에 있어가지고, 독이 이렇게 물방울처럼 이렇게 볼록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야, 발톱 아니에요. 발톱 아니고 독립발입니다, 타란툴라. 야, 여기 보시면은, 야, 다 파먹었어. 되게 특이한 게 다리는 하나도 건들지 않고 몸통이랑 엉덩이만 먹었네요. 역시 속살이 있거나 수분이 있는 쪽만 먹는 것 같아요. 사실 털에도 수분이 있긴 한데 털을 굳이 먹을 이유는 없죠. 스치도브랑 스티로폼, 청양고추, 베트남 고추에 이어서 타란툴라까지. 여튼 해가지고 오늘 타란툴라까지 먹여봤는데, 야, 역시. 자, 그래서 오늘 타란툴라까지 먹여봤는데 역시나 대성공이네요. 자, 다음에는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다양하고 재밌고 좋은 먹거리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좀 징그러울지 몰라도 미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영양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